기도 올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었던 죄인 개수들을 영생시켜 함께 살잡고 사랑을 베푸셨나이다. 이제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피로 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주님만이 우리 인도자요 명령자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를 믿습니다. 이 아침도 주님 오실 때 이 집으로 뒤집어 불태워버리고 순종자만 남겨서 고쳐서 새 천년에 가서 살잡고 약속하신 예수님, 주님만이 새 언약의 사자요, 주님만이 만왕의 왕이요, 주님만이 심판장이시니 말씀에 떨면서 이 아침도 이사야서를 읽을 때에 깊이 깨달아 감동하여 말씀에 끌려서 시온산 꼭대기에서 천년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근속 중에 병든 자 많습니다. 노령에 몸이 피곤하고 이 선악과 질 때문에 피가 더러워졌고 이제는 70이 넘어서 이제 종말이 왔나이다. 아버지여, 이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주신 것은 영원히 살자고 주신 것이 아닙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히스기야의 수환을 연장했듯이 우리 동방 역사 동참한 종들도 개개인도 생명 연장해서 새 시대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24장입니다. 24장은 인간 종말의 형편인데요. 뒤집어 엎어서 예수님이 시온산의 왕이 되신다는 예언입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이거 이 지구 종말에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본문대로 뒤집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기 전에 창세기 1장에 창조 전의 세상도 이렇게 됐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그 창조 전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혼돈이 있죠. 혼돈, 공허, 흑암, 깊음 위에 있다. 이것을 하나님이 정기정돈해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혼돈한 세상이, 공허한 세상이 빛으로 둘로 갈라졌어요. 빛이 비치는 곳은 낮이고 빛이 없는 곳은 밤인데, 이 세상에 육신의 밤낮이 아니고 영적으로 밤낮이에요. 그렇게 즉 공산주의나 일곱무리 무신론자는 어둠의 자식들이고 하나님 택해서 쓰는 종들은 고난이 많아도 빛의 계통입니다. 그럼 창세기 4장 5장에서 아벨이가 지금 가인에게 맞아 죽어요. 그 가인이 6천년을 재림주를 기다리고 있어요. 2000년 전에 바울사도도 성령의 역사는 잠시 잠깐 후면 재림주 오신다 기다렸어요. 근데 세상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편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 빛 속에는 시간이 없어요. 영원한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사야 24장에서 뒤집어 풀 때 이 땅이 어떻게 되느냐, 처음과 같이 이 땅을 만들기 전에 흑암이 다시 온다 이게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신다, 황무하게 뒤집어 부신다. 그러니까 6천년 된 지구를 완전히 재개발해서 뒤집어 엎어서 죽적이 골라내고 순교자와 변화성도 종종만 남기고 다 불태워버린다. 이게 아마게도 전쟁입니다. 그래 본문 가서 2절에요. 지금 세상 사람 이걸 모르고 이 땅이 오래 갈 줄 알고 땅에 소망 두고 많이 가지려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교회가 하나님 것도 도둑질해가요. 그게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요? 뒤집어퍼. 백성과 제사장 일반일 것이며, 백성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교회를 가르치고, 제사장은 목사를 가르칩니다, 지금. 그 목사님들이 성경을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 세일을 고하지 않으면은 똑같이 죽는다. 교회나 목사나 다 같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감호가 일반일 것이며, 일반은 평등이란 말입니다. 높고 낮음 없이 똑같다. 그게 목사도 죽적이겠고, 교인도 죽적이 있다. 죽적이는 죽적이는 그름토니까 불타야 되지요.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그 물건 사고 파는데, 요즘은 물건이 귀하면요, 가진 사람이 큰 소리 쳐요. 응? 그런데 뒤집어질 때는요, 똑같이 된다는 거죠. 체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그렇게 물건이나 돈을 빌려주는 사람하고, 빌려 쓰는 사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돈 있는 사람은 큰 소리 치지요. 응? 근데 없는 사람은 구걸하는 식으로 굽실굽실 하잖아요. 근데 지구 불탈 때는 똑같다는 거죠.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라. 이날이 우리 앞에 왔어요. 이거 우리나라 10일 환란, 세계 5개월 환란, 후 3년 가면 이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데, 죽적이는 죽적끼리 골라 세우고, 알곡은 시온산에 보내고, 그래, 여기 23절 보면 예수님이 시온산에서 왕이 되세요. 1000년 동안. 3절,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텅 비었어요. 사람이 살수 없는 황무지요.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지금은 70억이 살고 있고, 많은 동물도 살고, 식물도 있는데, 하나님이 뒤집어 엎으면은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아의 때와 같다. 또 소돔 고모라 같이 된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 사람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다. 믿어야 되지요. 일반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빈부귀천, 남녀노소, 차이가 많잖아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무식한 사람, 유식한 사람, 차별이 많지만은 뒤집어지면 똑같이 된다 그 말이에요.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이 선악과 본 결과입니다. 그 생명과 예수를 먹으면은 자꾸 자라나고 소생이 되는데 하나님이 만든 먹지 말라는 금단의 선악과를 먹었으니 사람들은 다 죽어서 공동묘지 가는 거예요. 아담에게 너 흙이지? 예. 선악과 먹었지? 예. 흙으로 돌아가. 그래서 사형 언도를 내렸어요. 그 집행은 930년 했어요. 그 930살 살면 뭐 합니까? 죽을 건데 차라리 일찍 죽는 게 고생 덜 하지.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요. 1년 더 살아볼까 병원 가서 의사 송두 들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의사도 참 난감하지. 나도 죽어, 나도 죽어. 네?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사망을 이긴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 밖에 사람 다 흑암에 빠졌기 때문에 소망이 없으니까 이 땅의 소망인 줄 알고 애착심 가지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땅이 슬퍼합니다. 쇠잔합니다.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거민이 70억이요. 더럽게 되었으니 이 땅이 아무리 사람이 청소하고 재개발하고 해도요. 영계 세계가 마귀가 통치하면 더러운 세상입니다. 마귀는 더럽습니다. 귀신 들리면요. 정말 더럽습니다. 전폭이 100% 더럽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잡아야 돼요. 그 마귀를 따라가는 오늘 종교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응? 문지혜 선 목사,
양심이 없어요. 어떻게 남의 어깨너머로 배운 계시록을 자기 거룩하고 영원한 복음 확실하다고 거짓말합니까? 응? 족보도 모르고. 족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 전도지를 받아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그 문제에서 밑에 교회가 19개인데 어떤 전도사야. 그 전화를 했더니 당신들 그 문제에서 족보 아니 할게요. 아이고 하나님께 계시 받았어요. 세계 1등입니다. 그래요. 내가 족보 갖춰줄까요? 들어보세요. 얘기했더니요. 안 믿어요. 안 믿는데 거짓말을 해. 그러니까 자기들은 신으로 믿어, 신으로. 거짓말쟁이. 어떻게 사람은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 마비가 됐어요. 귀신도 가면 양심 어두워져요. 그래서 귀신 따라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디서 나왔으며 1260일이 언제부터며 언제 끝나는 것을 압니까 그들이요? 응? 이 목사님들도 몰랐는데 이거 순회 사명인데 근데 거기서 어깨놓은 배워가지고 이 한국을 미혹시키는데 물론 마귀도 필요하지요. 죽적이 골라 세워야 되니까요. 우리가 가는 길은 이 세일을 따라가야 돼요. 그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뭔 책이냐? 세일책이에요. 세일을 끝을 맺는 종말론이요. 종말론. 종말론은 새 언약이 아니에요. 그 무리여 뭐 윤차봉 목사나 뭐 문제선의 개파보겠다 장로교요. 장로교 간판 가지고 종말론 말하면 잘못됐어요. 족보가 달라요. 종말론은 세일교회요. 장로교는 새 언약교회요. 영원구원의 교회요. 육체구원 못 받아요. 거기 있으면요. 그런데 건너뛰어서 월권해가지고 남의 사명을 도둑질한다면은 그 거짓선자. 거짓선자는 계시록 19장 19절에 세세불못에 가야 돼요. 그러고 보면 그 문제에서 목사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불못 갈 사람들이요. 거짓선자이기 때문에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서 뒤집어퍼. 그렇게 예수 믿지 성경 믿지 왜 거짓말 따라갔냐. 아담 헤아가 거짓말 뱀에게 속아서 죽었는데 응? 그러니까 장세기 미혹이 지금 왔다니까요. 알파 오메가로. 그래서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사람들은 깨끗이 청소하지만 하나님 볼 때 더럽다는 게 지구촌이. 그래서 보기 싫다. 노아야 방주 만들어 뒤집어붙대. 그래서 주님 재림이 노아 때 같이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이 법은 하나님이 법입니다. 7대 법이 이 율자가 법률자입니다. 법자가 법법자입니다. 법의 법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구원의 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 무시했다. 그럼 종말의 학계와 서거라 다니엘 계시록에 동방 땅 끝에 해돋는 곳에 다른 천사 하나님의 인 머리돌 다림줄 이거 찾아야 돼요. 그 찾으면 구원이에요. 만나면 구원이에요. 그걸 밟고 다니는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무시한 사람들은 그게 나사렛 예수가 왜 외치신 때 봤습니까? 마귀 떼들이 그랬어요. 하나님 아들을 죄를 덮으시어서 십자가의 못을 땅땅 박아요. 그 성경인 줄도 모르고 오늘 동방 야곱이 지뢰이 되는 것도 성경인데 그것도 모르고 무시하고 입으로 죄 짓고 마음으로 죄 짓고 그 흑암이에요. 흑암은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놓고 나를 진단할 때에 성경 보고 기쁨이 오고 내 죄를 발견하게 되고 회개가 나오면은 빛이지만요 성경 보고 남 판단하고 남의 죄를 말하고 저주하고 악담하고 그 허감이에요. 김정은이는 지금 미국의 함대가 부산에 들어와서요 훈련하려고 한국 하지. 그러니까 우리 남조선하고 좀 가까이 잘 살라는데 미국에 왜 끼어들어서 반대하냐고 막 악담하는 거예요. 응? 마귀는 악담이 자기 사명이에요. 여러분 악담하지 마세요. 응? 악담할 자격도 없고 악담한다고 그 성취가 안 돼요. 자기만 죽는 거지. 그렇게 뭐 눈으로 봤다, 귀로 들었다 말하면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와잖아요, 하와.
하와가 누구 만났어요? 뱀 만났어요? 그 주거니 박근했죠? 그 누가 죽었어요? 뱀이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지. 그게 전쟁의 출발점이 창세기 3장인데 오늘 계시록이 마지막 전쟁이란 말이죠. 그럼 7장에 해돋는데 다른 천사 인을 가져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임마리아 사람들이 11장 전삼년반 마치고 올라갔다가 14장 시온산에 왔잖아요. 이거 누구 압니까? 누구 알아요? 인치는 거 압니까? 신문은 대문까지 냈지만요. 거기에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저 어디서 집회한다, 어디서 그것만 써놨지. 그 이 계시록의 내용이 없어요. 그렇게 예, 마귀가 계시록까지 지금 속인다니까요. 또 장로교회들 중에는 계시록이 궁금해서 알고 싶지만은 하도 이단이 많으니까 못 간다. 그러니까 장로교 간판 들고 간단 말이죠. 예? 그래서 율법을 어겼다. 그럼 아담부터 어겼다. 그래서 이 땅 의인이 한 놈도 없다. 전부 죄인들이다. 그래서 위에서 의인 예수님 오셔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농부니께 너희 제자들은 내 가지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열매를 못 맺는다. 고통이 와도 괴로워도 떠나지 말고 죽어라 순교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예수 사랑이에요. 그 예수를 사랑하면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꿀맛이 나고 예수 믿어도요 예수 사랑 안 하면요 성경이 나와 관계가 없어요. 들어도 읽어도 아무 감동이 없어요. 송장이 밥 한 사발 먹겠거든. 송장 입을 벌리고 밥을 뭐 파먹여서 그 배는 불렀는데 그게 소화됩니까? 응? 송장이 밥 먹으면 거기 밥맛이 있습니까? 똑같아요. 예? 성경 맛을 알아야 돼요. 꿀맛이 나야 돼요. 그래서 배고픈 밥 먹죠? 예, 영혼이 컬컬하면 성경 한 장 읽어요. 우리 목사님도 간증합니다. 서울의 주의를 마치고 수도원터 가는데 완행 비둘길 타고 대전까지 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 서너 시간 걸리는데 그래서 그 냄새나는 차 안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읽어요. 당신 입으로 쓴 것을 당신 읽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대요. 그렇게 그 말이 하나님 좀 설교지 자기 설교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나도 설교해놓고 나중에 이제 작년에 했던 거 뭐 10년 전에 그 컴퓨터 뽑아가 좀 들어보면요. 내가 은혜를 받아요. 지금 누가 저렇게 설교했는가? 나 잘 몰라요. 그래. 이 말씀 나갈 때는 성령이 인도기 때문에, 그래, 이 목사님 그래요. 여러분들은 앉아서 은혜 받고 난 서서 받는데, 나는 읽어서 은혜 받고 당신 듣고 은혜 받는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 이사야도요, 이 내용을 모르고 받아만 놨어요. 왜? 그 당시 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종말이 될 걸 써놨기 때문에 이사야나 뭐 예레미야 이 사람들은 바닷물 같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 내용을 하나님 손에 책을 받아가지고 요한에게 계시한 것이 요한 계시록이란 말이요. 그게 내자 사명 아니면은 계시록 손도 되지 마. 예? 그럼 우리 주변에 계시록 하는 목사들이 많은데 자기 사람이 사도요한 사명이요? 내자요? 아니지, 베드로잖아, 바울이잖아. 족보가 틀려, 족보가. 계통이 틀려요. 6절에요. 자, 영원한 은혜가 파했기 때문에 6절에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에덴 동산 아담의 범죄로 6일 동안 만든 에덴 낙원이 저주가 덮여서 사망 골짜기 됐는데, 예수님이 4천에 몰아서 은혜를 베풀었어요. 오순절, 유월절 은혜를 영적으로 택한 자를 불러서 구원했더니 지금이 시험했더라. 다섯째 나팔 부모님께 허감이 나와서 무죄경에서 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에 그래서 해와 공개 어두워져가지고 지금이 두 번째 여기에 예, 저주를 받게 됐어요. 그렇게 공산주의는 일곱 나팔 재앙을 부는데 하나님이 들어서 꺾어버리지만은 공산주의는 악마의 단체다. 하나님 허락해서 붉은 말에 칼 두고 나왔단 말이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지금 이사야서 안 따라가면 육체는 죽어야 돼요. 정죄.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남은 자 14만 4천 명과 종족들밖에 남아요. 그 외엔 다 죽어야 돼요.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지금 이 땅에 먹고 마실 거 뭐 오래 뭐 포도 짓다고 기뻐할 게 아니라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 육은 죽어야 돼요.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초상집은 슬픔이잖아요. 응? 이 땅에 사람이 다 죽어갔잖아요, 지금. 지금도 죽고 있잖아요. 그럼 단체로 죽을 때, 11한란 때, 또 아마겟돈 때, 후3년 반에 다 죽음의 골짜기인데 슬픔이잖아요. 속어치는 기쁨이, 속어는 악기인데요. 북이요, 북. 작은 북인데,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마치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우리 한국이 좀 경제가 풍부해지니까, 시골 사람들도 관광을 잘 떠납니다. 관광 떠나면 관광차에 음악을 갖다 놓고, 음악을 틀고, 노래를 부르고, 막걸리를 마시고, 막 흔들고 춤추거든요. 그만 강원도 가서 골짜기 굴에 다 죽어버렸다. 차가 고장나, 그 통사고 나가지고 1시간 전에 춤춘 사람이 송자이 됐다. 어떻습니까? 비극이죠. 그만 가도 이 지구가 교통사고 나듯이 딱 멈춰버려. 아마겟돈에서. 그래서 악을 싹 제할 때 악한 계통이 마귀 계통인데, 응? 즐거운 거 북치고, 또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9절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며, 이 육체의 즐거움은 알코올 술에 있어요. 어디 어떤 장관 후보가 정의할 때에, 청문회 정의하다가 친구들이 정신 볼때 폭탄주를 줘서 마셨다께. 그게 또 발각이 돼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아니, 지금 청문회하는 사람이 술 마실 정신이 있습니까? 그게 정신이 희황하다, 이 말이요. 약탈을 당한 성읍이 훼파되고 집마다 다치었고, 이렇게 집이 사람이 꽉 차서 집이 모자라는데 다 죽어버렸어. 빈 집이요. 집의 문이 닫혔어.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이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현재 사건입니다. 응? 우리는 죽음이 없다면 영생이잖아요. 영생할 그 몸을 받게 되면 어떻게 십자가 승리로 이루미요. 십자가로 승리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를 가지고 보좌에 가니 성부께서 육체를 살려달라고 책을 줬다. 그 피로 산 책이 새 일이다. 새 언약으로 새 일로 바꿔놨다. 그 말이에요. 예? 자, 모세율법은 옛언약이요. 짐승의 피는 예행연습했고 표면적이고 예수 피는 이면적으로 무조건 영생인데, 근데 우리 몸이 말이죠. 죽었다 부활하는 영생도 있고 썩지 않고 변화되는 영생이 있어요. 그 차이점이 커요. 변화체 후손들은 자자손손이 왕손이 돼, 왕손. 근데 부활체의 후손은 아니에요. 개인의 구원이에요. 개인적인 구원이에요. 근데 잇맞은 종들의 자자손손은 무조건 왕손이에요. 좋지요? 그럼 인이 뭔지 잘 모르시면 맞긴 맞아야 되겠는데. 맞을 거요? 그럼 고레스만 따라가면 인초인데, 왜 하나님 고레스를 택해서 기름을 붓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이 단체 역사지 개인 역사가 아니에요. 그 대한민국의 선진국과 유다의 축복이 원수 목을 잡고 우리 원수가 러시아 7개 무리 8개 왕이요. 이걸 75원도 잡았다니까요. 그 성경 자꾸 보면요. 그렇게 깨달아져요. 야, 승리는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후손이 뱀 대가리 깼는데 눈으로 보는 건못 봤지만은 성경은 75년도 유다의 70 회복이 원수 목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소련이 우리나라한테 박살이 났는데, 스가랴 4장 7절에요. 머릿돌로 박살 났는데, 징조를, 이사야 37장의 징조가 풍년이잖아요. 히스기야 14년에 풍년이 왔단 말이요. 히스기야 정권이 박정희 대통령 정권인데, 자, 군사혁명 61년 더하기 14년 75예요.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집마다 다 다쳐서 사람이 죽었어요. 들어가는 자가 없어요.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암묵하여졌으며 이 마귀 즐거운 세상이 끝났어요.
이제는 막걸리 집도 문 닫아야 돼. 사람이 없어. 이제 술도가도 문 닫아야 돼. 그러니까 이 지구는 다시 새롭게 돼야 돼. 뱀이 없는 세상, 예수만 계시는 세상, 통치 세상, 안식 세계. 응?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으며, 응? 그렇게 이 땅에 소망 드는 건 속아요. 뭐, 이 땅에 뭐 즐겁고 뭐 축구하고 하는 거 이거 다그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없어요. 해도 안 돼요. 성읍이 항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요. 이 성문이 파괴돼. 우리나라 4대문 있잖아요. 남대문, 동대문. 그 문이 다 없어져. 사람이 다 죽어요. 문 닫을 사람도 없어. 다 잡혀가 죽어요.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니, 이게 세계 민족이요. 어떤 한 국가가 아니고, 한 모통이가 아니고, 이 70억이 사는 지구촌이 다 이렇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마겟돈에 불탈 때 있을 일인데, 이것을 다 이런 말씀을 종합해서 에스겔 39장도 공기 불된다, 유황불 받아야 된다, 종합한 것이 요한계시록 16장 12절. 여섯째 대접 쏟을 때 유브라테 강가에 짐승의 군대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어 깨굴깨굴 하면서 정마의 삼세력이 용과 붉은 짐승 그리스도인들이 다 모여와서 예수 한번 쏴버렸고, 그때 예수님이 알게 안 오셔. 도적같이 와서 박살내버려. 그래서 백근 우박이 떨져요. 그 단체가 누구냐? 요한계시록 17장에 짐승과 음녀들이더라. 그래, 짐승은 일곱 머리 짐승이고, 음녀는 자주 오시려고 큰 바벨론 이름을 가지고 비밀이더라. 가증과 그들은 어머니더라. 그것들이 예수님과 싸워서 예수님이 이겼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4절에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예? 그 18장 큰 바벨론이 일시간에 불타버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백성아 나와, 거기서 나와, 나와 따로 있어, 응? 따로 있어. 왜 불타는 바벨론에 들어가느냐 그 말이에요. 물질 문명 바벨론 바람 앞에 등불같이 꺼질 것을 우리가 보리 아름답게 보인다고 미혹받지 말라. 여호와만 바라보고 새힘 받고 돌진하자. 이것이에요. 우리는 바벨론과 싸우는 거예요. 이 지구는 모두 100% 바벨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시온의 길을 간다는 것은 참 고통스러워요. 우리 편이 없어요. 우리 편은 순교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순교자가 우리를 기도하겠어요. 순교자의 원한 푸는 심판의 다림줄 지고 싸우는 용사들이라. 용사. 이 세상을 이기는 용사. 하나님의 인 맞아야 되지. 하나님이 인을 줘야 이기지. 인이 심판 권세인데, 철장 권세인데요. 그러니까로 인 많은 사람은 세상에 버림받은 지렁이들이 받지, 유명한 사람은요, 안 돼요. 그 아모스 6장에 인간에게 우승하고 유명한 사람은 망한다 했어요. 응? 그래서 따위같이, 요셉같이 된 사람이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이긴다는 것이요. 그럼 이런 일이 이제 이 지구 종말에 세계적으로 나는데, 13절에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이게 3대 한대요. 첫째 하는 알곡, 종들 나오고, 둘째 하는 백성들, 교인들, 흰무리들 나오고, 셋째 하는 이제 이 땅에 불탈 때에 알곡만 살려놓고 죽적이나 불태워요. 그렇게 이 세계가 이제 갈라질 때에 이런 일이 있으리니, 고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여기 17장에 인간 정말 비극이 이제 다메섹이 망해요. 중공이 소련에게. 그다음 북한도 에버랜드도 망해요. 그런데 소련이 유다 한국의 목에까지 올라와요. 거기 이사 8장 8절인데요. 그때에 감람나무 다 떨어지면요, 자, 먼 가지에 2, 3개, 4, 5개가 남은 같으리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이 수르바벨 단체입니다. 그럼 옛날 유다가 바벨론 잡혀갔잖아요. 근데 다 떨어졌지만은 다니엘 세 친구는 안 떨어졌어요. 믿습니까? 그 바벨론 속에 갔지만은 바벨론 이겼어요. 3년 기도하고 지혜 총명 받고 예? 어, 왕이 꿈을 꾸고 잊어먹었어. 근데 왕이 내가 꿈을 꾸고 잊어먹었는데 보통 꿈이 아니요. 이거 꿈 알아야 되겠는데 잠재에 다 박사 불러서 내가 꾼 꿈을 빨리 알아맞춰. 못 맞추면 죽여버릴 거라. 그런 악법이 어디 있습니까? 꿈은 지가 꾸고 왜 다른 사람 죽이려 그래? 이게 하나님 뜻이요. 누구 들었으려고? 3년 기도식 다니엘 단체 들었으려고? 그 주변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박사들이 때를 쓰는 거예요. 왕이요. 이런 왕이 없었습니다. 이런 법이 없습니다. 꿈을 말하세요. 답을 할게요. 야, 꿈을 내가 알면 나도 답을 알아. 내가 꿈을 모르니까 너 보고 맞춰달라는 것이지. 야, 목 잘라. 그래, 다니엘 가서 왕이요. 조금만 말미를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착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했죠. 그게 왕이 다니엘께 조례했어요. 예? 그 절 받는 사람이겠죠. 그 다니엘 우리 재단이 다니엘 재단이요. 그 75년도 절 받았다니까 벌써요. 그 하나님 하늘에서 예비된 은빛 시작으로 쫙 내려지면서 이 기호를 꽂고 북진하래. 그래서 이 목사님께 10년 전에 64년 924 참 신비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은 다 진리기 때문에 어느 모퉁이 누가 해도 성경이 딱 짝이 맞아요. 이 목사님은 학교에서 몰랐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교과서에 빠졌어요. 안 가르쳐줘요. 그래 건너뛰 가는 거예요. 그런데 64년 9월 4일 날 계룡산에 입산해서 한 20일만 기도하고 가야 되겠다 하고 보탈사 왔거든요. 그래서 첫날 밤에 기도하는데 하늘에 불이 떨어졌는데 불이 떨어졌는데 계룡산에 불이 붙었는데 뭐 자기 바지 가리기도 불이 붙었어. 근데 이상한 건 뜨겁질 않다는 거예요. 꼭 모세가 그 호렙산에 가셨던 불과 똑같은 불인데 음성이 들리기를 너 교회 사포 쓰고 여기 이사야 19장 19절 여호와의 제단이 있어.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있어. 그 제단을 건축해야 돼. 하고 음성이 끝나버렸어요. 그 첫날 정신이 좀 멍해요. 나 목회하는 사람인데 목회를 하지 말라고? 여기 집을 지었고 이게 마귀 소리인가? 하나님 소리인가 잘 모르겠단 말이야. 그래 20일 기도하는데 한 번도 안 나타나. 아, 헛꿈인 같다. 헛소리 같다고 집에 가려고 24일날 새벽에 일찍이 짐을 싸고 이제 마지막 가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니 하나님 오셨어. 야, 짐 풀어. 왜 짐을 싼 거야? 내가 첫날 말했잖아. 아이고 진짜 하나님 말씀 맞는가 봐. 그래서 호주머니 턴이 있게 돈이 2000원이야. 그때 64년도 인건비가 200원이 한 사람. 예, 인건비가 200원이요. 그 2000원이면 사람 몇 사람 살 수 있어요? 10명 살 수 있어. 그 10명 가지고 집을 지라는 거야. 응? 그래 평수는 70평이고 이 산에 내가 장세진에 예, 세일 수도원 자리를 준비했는데 하나님 모략적으로요 돌로 덮어놔서 아무도 그 산은 탐이 안 나. 나무가 없고 이런 돌이 꽉 차서 돌라대기가 만약 거기에 뭐 나무가 우거지고 좋으면요 벌써 팔아먹었지 주인이. 그 주인이 그 밑에 살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야 이거는 내가 너한테 주는 거니까 조금 있으면 주인이 올거든 올라오거든 네가 계약을 하라고. 그래서 아침에 해가 뜨니까 나무꾼이 나무지기를 치고 오더라케. 그리 목사님이 아무도 모르니까 처음에 왔으니까 그 만나가지고 여보 참 이 산이 좋은 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 참 그 나무도 한 폭이 없는 돌산이 뭐 좋냐고. 좋으면 당신 가죠. 이렇게 어? 이건 자기 사례는 거 자기 소유라는 거요. 그럼 잘 됐네. 그러면 기증서를 쓰라요. 그 종이다 기증서 400평 기증합니다 쓰고 이름 쓰고 도장 찍었단 말이요. 그 공짜로 얻었잖아.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오셔서, 야, 내일 저 인부 10명사다 일하고 그 다음에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로 대구 가면은 김건사가 있는데 내가 돈 150만원 준비해서 이렇게 갖다 하라는 거예요. 그때 150만원 엄청 큰 돈이요. 하루 인건비가 200원인데. 그래서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집을 8개 얼마를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65년도 5월 15일에 환상이 나타났는데 계룡산 꼭대기에 은빛 십자가가 팔락팔락팔락 하고 이쪽에는 태극기가 나타났는데, 이내자야, 네가 이 기호를 들고 북진해서 세계 통일하는 거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응? 힘이 나죠. 그런데 7년 있다가, 야, 너 삶이 끝나서 이렇게 하늘 오라고 막. 그래서 물에 빠져 죽었단 말이요. 하나님 뜻이 그래요. 근데 한 65년도 더 갔거든요. 12월 달에. 꼭 7년을 배우고 내가 안수 받고 이 목사님이 8달 만에 세상 떠났단 말이요. 72년도 1월 달에 안수 받고 8월 달에 7일에 세상 떠났단 말이요. 그래서 수도원이 해산된 거예요. 다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73년도에, 응? 야, 이거 어떻게 되는가 하고 학교에서 읽다가, 응? 74년도 2월 달에 깨달았어요. 저 청주에서, 금계교회에서 학교에서 1장, 2장 읽다가 깨달았어요. 야, 이거 구의사 여기 있는데, 구의사. 아니, 이 목사님 하던 구의사, 그때는 학교에 몰랐는데, 이 구의사 있네. 그래 딱 찾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보고, 어? 그래, 이제 학교 서가라로 우리가 지대놓고 나온 것이 74년 구의사에서 이 목사님 똑같이 예표와 순과 같이 8달 만에 65년 구의사, 64년 구의사, 65년 5.15, 74년 구의사, 75년 5.15 그게 예표와 순이란 말이에요. 뒷받침이 족보가 있어요. 그 문제선이가 학교에서 알아요? 문제선이가 이내지 목사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게 돌팔이야. 이건 거짓선지란 말이에요. 예? 아무나 계시록 한다고 하나 인정합니까? 예? 아무나 목사라고 아무 성경 말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줬는데, 모세는 분명히 율법 받았지, 그 외에는 없어요. 율법 모세에게 줬지, 다른 사람 안 줬, 여호수아 안 줬어요. 모세금 줬어요. 그렇게 예표는 인의자가 받고, 수는 수르바비가 받는 거예요. 그 가는 계통이 그래요. 그렇게 이제 뒤집어지는 것은 아마겟돈이지만은 그 전에 알곡을 다 모집해야 돼요. 참종이 누구냐, 가짜종이 누구냐, 참교인이 누구냐, 가짜교인이 누구냐 갈라놓고 심판해야 되잖아요. 그 타장마당은 어수선합니다. 작곡들이 다 들어옵니다. 콩, 깨, 팥, 뭐 들깨 다 들어요. 그 따로따로 다 타작하잖아요. 농사집 아세요? 이 인간 농사도 마찬가지야. 제 1번지가 한국이요. 여기서부터 심판하는 거예요. 10일 한량. 예? 5개월에 세계적으로 알곡 다 모집하고 하늘로 데려가고, 그 다음에 종국은 예비처 보내고, 그 다음에는 수정통치에서 푸티나, 너는 가짜 평화를 들고 나는데 네가 쭉쭉이 다 잡아먹고 너는 예수님께 잡혀가서 산채로 불모세가라. 그 푸틴의 신세가 따분합니다. 응? 이미 대가리 보여졌지만요. 그 지옥 가면서 세세 지옥 가 불모세간다고. 왜요? 그 거짓 정권이거든요. 짐승과 거리스를 잡아서 어떻게 산채로 어디 불모세 집어넣어버려. 용도 집어넣어. 그게 인간 종말이란 말이죠. 그날이 여기 2700년 전에 이사야가 계시받은 것이 13절에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곡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니라. 그 이 세상 가을도요, 가을은 쓸쓸해요. 낙엽이 지고 모든 과일나무가 잎이 떨어지고 가지만 앙상하게 남잖아요. 그런데 3월만 되면요 또 싹이 트고 잎이 피요. 아름답게. 그렇죠? 그 다음 꽃 피고 열매 맺죠. 해마다 열매 맺잖아요. 그래 사람 먹고 살지. 그럼 인간 종말도 모든 교파가 떨어지고 모든 교회가 문을 닫고 감람나무 흔들면 다 떨어지잖아요. 포도밭, 포도송이 걷어가면 쓸쓸하잖아요. 그래서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라. 남은 거 뭐 쭉쩍이 몇 개 남았지. 찌그레기. 그 새들 밥으로 놔두는 거죠. 그렇게 이 70억이 다 죽을 때에 남은 자가 적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아야 되겠죠.
진노의 날에 남은 자들에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시켰어요. 그 부르면요, 난 그거 주겠대. 얼마나 쉬워요? 진노의 날에 남은 자들에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냐, 오냐하면 돼. 하나님 오냐하면 된단 말이요. 뭐 구원이 뭐 쉬워요? 어? 노아야 잔나무만 갖다 방주 만들어. 예, 그 살았단 말이요. 그 믿음은 순종입니다. 아닌 게 믿음 아니에요. 어떤 뭐 성경을 따져 몇 장 몇 절이 뭐지요? 몇 장? 시끄럽다만. 그 알아도 소용없다. 안 믿으면 소용없다. 믿어야 된다 이게. 근데 믿으려고 하면 믿음이 안 와요. 믿으시진 않아. 아, 구의사가 안 믿어져. 수르바벨 안 믿어져. 응? 은빛 십자가도 안 믿어져. 그 안 믿는 것도 많은데 진짜. 믿어야 될 건데. 응? 그래서 15절에요. 14절에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이건 알곡들이 말이요.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동방바다요. 예? 그러므로 이 본론인데요. 그러면 이 사람들 누구야 도대체? 노래 부르는 사람, 다 불타 죽을 때 노래 부르는 사람 누구냐? 너희가 동방에서, 이 동방, 오메가 동방이요. 그럼 창세기 2장 8절도 아담도 동방에 살았어요. 에덴 동산이 동방이요. 그 우리는 종말의 동방인데, 땅은 같아요. 세매장막인데, 아시아.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어떻게 하면 여호와가 영화롭을까요? 자, 여호와 영화롭게 하는 거요. 알고 가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새 일을 구하는 사람은 창조받으면은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찬송 불러야 돼요. 그렇게 새 일 창조로 영화롭게 하지, 새 언약으로는 육체가 썩어야 돼요. 그리고는 여기 장로교 목사들이 계시록 전한 사람은요, 그 어불성설이야. 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족보가 틀려. 번지수가 틀려. 새 일 압니까? 계시록이 새 일이에요. 세일을 펼친 것이 계시록이요. 그 계시록 지난 참 세일 모르면 요 가짜요. 응? 그럼 지금 예표 시대 종들도요. 세일이 예표 세일이 있고 순회 세일인데 순회 세일 몰라요. 그것도 가짜요. 응? 같은 세일이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이 있고 여호수아 율법이 있어요. 응? 그게 모세 율법은 안수하면 넘어가 버렸어요. 그 모세 끝났어요. 그 이내지 목사 안수함으로써 사명이 끝나고 안수받은 사람이 후기자가 돼가지고 여호수아 사명, 그래서 벗겨매고 요단강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요단강 못 건너가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 땅에 무덤이 없어요. 모세 무덤이 없어요. 성경에 무덤이 없다 했어요. 장사 지냈는데 가보니까 시체가 없다는 거 어디 갔어요? 하늘에 갔잖아요. 유다서에 나와 답이. 천사장하고 사탄과 싸우는데 천사장이 사탄 보고, 야 사탄아, 너 모세 시체에 대해서 입열지 마.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쓰고 데려갔어. 그래서 마태 17장에 변화산에 누가 있어요? 예수 있죠? 엘리야도 봤죠? 어떤 사람도 안 있어. 모세, 율법 대표 모세도 흰옷을 입었는데, 예수님과 세 제자만 갔는데 딴 사람이 또 와서 두 사람이, 예수님도 변화가 되는데 얼굴이 강체가 나. 그렇게 베드로가 성질이게 펴서, 예수님, 예수님,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 기다리세요. 내가 밑에 가서 돈 벌어가지고 와서 돈 모아가지고 초막셋을 지어서 여러분들, 이 세 분이 따로따로 초막에 이어서 살고 밑에 내려가자 맙사. 밑에 사람 자꾸 욕하고 반대하는데 여기 천국이세요. 천국이야, 변화산이. 그래서 해서 안 했어요. 거기 모세 왔었죠. 그럼 그때 모세가 무덤에서 열려서 왔을 것 같거든? 아니에요. 하나님 벌써 모세가 예수라니까요. 예수가 무덤에서 3일 만에 나왔죠. 아마 모세도 3일 만에 갈 것 같아.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해서 갈 것 같아. 간 것 같아요. 그게 막 그래야 돼요. 그게 신명기 18장에 모세가 이런 말 했어요. 이 폐역한 이스라엘 자속들아, 너 언제까지 말 안 들을래? 너 하나님 백성 맞긴 맞아? 왜 말 안 듣는 거야? 아, 모세가 화가 나요. 백성들이 자꾸 애굽 간다는 거요. 남았는데 말 안 들어. 그래서 예언했어요. 너희들 지금 선악과 폐역 때문에 내 말 안 듣지? 그러나 나와 같은 선지가 1500이 있으면 하늘에서 내려와. 그리스도가 와. 그 사람 말 잘 들어? 했단 말이에요. 그게 신명기 18장 15절이요. 근데 사도행전 3장 보니까 더 안 들어. 더 안 듣고 졸고 앉았어. 응? 예수님 설교를 안 들어. 그때 유대 사람들이 왜?
귀신 들려서 병 고치고, 귀신 들려가지고 재주 부린다고. 예수가 귀신이요? 귀신 만든 창조자인데. 그러니까로, 사람이요? 별 사람 다 있어요. 얼굴은 사람인데, 독사 같은 사람도 있고, 거짓 목사도 있고, 거짓 집사도 있고, 거짓 판을 치는 거지, 지금. 그래서 여기,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한 사람들은 누굴까? 계시록 7장에 헤드는 동방에 다른 천사 1을 쳤는데 이스라엘 종들 중에 14만 4천 명이 이 사람들이요.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영화롭게 영광을 돌려드려. 그래서 이사야 7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가 유다를 통해서 내가 고레스를 통해서 영화롭게 했다. 너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사명이야. 초막절 사명. 또 땅끝에서부터 이 땅끝이거든 동방 땅끝 이제 41장에 동방 사람 나가면 고레스가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시 하도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이제 이사야인데 말세 종인데요. 이게 이제 다섯째나 팔 항충인데 또 어둠의 세력인데 계율자인데 훌초프의 정권인데 거짓 평화. 나는 세단하였고 나는 세단하였으니 아니 58년 3월 달에 계시 해석이 왔고 계시록 또 3월 18일 날은 마귀가 허락을 받고 지옥 열쇠 열고 세상이 어두워졌는데 그겁니다. 지금 이 계시록 9장을 말하는데요. 내게 하가 있도다. 계율자가 계율을 향하도다. 계율자가 심히 계율을 향하도다 하였도다. 그 계율자가 두 단체요. 정권단체는 훌초프 단체고요. 교권단체는 문제선이 김하복이 안전되어 있는 사람 다 교권단체예요. 계율자예요. 순이 아니에요. 가짜들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그 사람도 거짓말하면 따라간다고도요. 예수가 진리지요. 아무도 안 따라와요. 갈릴리에서 3년을 지금 외치는데 120명 모였더라고요. 다 로마로 가버리고. 응? 자, 땅의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네게 임하였나니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계율이 시험인데 이사야 51장 17절에 예루살렘의 분노잔을 마셔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근데 사람이 취해가지고 비틀비틀해 자식을 길러도 인도자가 없어 그래 이 말만 들으면 살려준다고 약속했어요. 이 말이 뭔데? 세일 이날까지 못 들은 게 이사야서의 세일만 못 들었지 세원약 들었죠. 예? 상한갈 때를 꺾지 않다고 다 들었죠. 십자가도 들었죠. 근데 세일은 이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48장 6절에 세일은 이제 창조된 것이 옛적 것이 아니라 했어요. 순의 세일. 18절. 더러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져요. 그렇게 이제 항충이 나오고요. 어둠의 정치가 내밀면요. 한국부터 11 전쟁 나면요. 도망가잖아요. 죽어요. 함정 속에서 일어나는,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합니다. 이게 학계 2장 6절이요.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 진동시켜 만국을 진동시키는 3대 화.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이 지구가 사람 못 살아요. 이제 10일 터지면요 환란이 이어서 5개월 환란 오는데 응?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재앙의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이게 인간 종말이요. 뒤집어퍼. 그때 1절에서 4절같이 다 일반이 된다는 거. 그 다음 불타서 남은 자가 적다는 거. 14만 4천만 불안타지 다 불탄단 말이죠. 그럼 21절은요. 하나님이 북방 군대를 벌하십니다. 북방의 군대 푸틴을 벌해.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다 썼어요. 그럼 에집트를 들어서 아브람 400년을 이루었어요. 모세가 나타났죠. 아수르 들어서 히스기야 정권 살려줬죠. 바벨론 들어서 다니엘 세 친구 거기서 이겼죠. 메대파사 들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이겼죠. 헬라를 들어서 마카비가 헬라를 이겼죠. 그 다음에 신약의 로마를 들어서 예수님이 왕이 됐지요. 그 다음에 쫄병왕들이 인마된 종들이 나올 때는 일곱째 머리 여덟째 왕
이 종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 높은 군대를 다 들었었어요. 입맞은 자 속아 차면요. 뒤집어 퍼버려요. 그렇게 5개월이 되면은 후 3년 들어가요. 응? 5개월 끝에, 그래서 주님 공중에서 이리로 올라와. 백말탄 군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종족들은 예비제 피난 가거라 갑니다. 그 다음에는 온 세상이 수정 통치가 돼요. 뒤집어 엎어요. 그래서 군대를 3년 반 쓰고는 아마겟돈에서 다 죽여버려요. 산천을 불멸하는 지가 불태워 죽여.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이 땅의 왕들이 푸틴의 왕들이요. 후 4년 반에 그들이 재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험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하나님이 적당한 방법으로 심판해요. 그래, 7머리 강대국을 들어서 꺾어버리고, 시대 시대마다 짐승과 싸워서 승리한 사람은 1차 벌의 왕을 주고, 그게 뒤집어지잖아요. 그럼 짐승들은 자기 칼로 죽이면 이길 줄 알지만요, 예수를 무덤에 묻어놓으면 이길 줄 알지요? 3일 만에 부활했어요. 또 우리 13만 4천 칼에 찔려 죽잖아요. 북방 가서 3일 반 만에 변화가 돼요. 예? 이게 우리가 하는 길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되더라고요. 그게 지약강성이요. 알았어요? 그 지뢰가 타작이 되는 거예요. 그 지금은 짓밟힐 때요. 지금은 남을 밟을 때가 아니고 내가 밟힐 때요. 많이 밟혀요? 아니, 밟혔어요? 밟았어요? 그 헷갈리네, 진짜. 내가 밟았나? 밟혔나? 그것도 몰라요? 모르지? 무식해서. 그게 제말 밟히세요. 예? 누가 야단치고도 예, 해야 되지. 목소리 높이지 말란 말이요. 예? 그렇게 할수 있어요? 예? 시집온 색시 같이. 시집온 색시는요, 친정에서는 큰 소리 쳐도 시집 가면 꼼짝 못 해. 손도 제대로 못 쉬어. 왜? 쫓겨나거든, 잘못하면. 그 시집에서 3년 동안요, 벙어리, 벙어리 같아요, 벙어리. 벙어리 3년이에요. 지금 우리는요, 입이 있어도 말하면 안 돼. 가만히 욕만 먹고 있어. 밟으면 조금 시원하다. 많이 밟아라. 이렇게. 예? 밟힌 이기 왕권 받는 거요. 슬프다, 아리엘 만난한란. 호련이 나타나는 건세 역사. 철장을 들어 질그릇 때리듯이. 강하게 때리는 그날이 오리로다. 장세계에서 제일 먼저 발표해 죽은 사람이 아벨이죠. 왕이 나왔습니다. 이 지구촌에 왕이 한 사람 나왔어요. 맞아 죽었는데 왕이 돼요. 우리 한국의 일제 신사참배 때 맞아 죽은 사람 왕이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 6.25때 손양 목사님 왕입니다. 이번에 북방과 싸워서 3일반 죽으면 왕이 됩니다. 알았어요? 그 자기 사명을 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거야. 그럼 우리는 미갈 천군에 도와줘. 야, 죽어라. 3일반, 성경이 3일반 쓰러진 계시록 11장 있어요, 없어요? 6절에 증거 맞추면은 원수가 칼로 찔러 죽인다. 그럼 3일반 시체가 되는데 장사지지 말라. 이 사람들은 부활체가 아니고 변화체니까. 근데 사실 또 정월달에 또 소련의 기온이 영하 40도, 30도면요. 땅을 팔 수도 없어요. 얼어가지고. 그래서 3일반 있다가 일어났어요. 그 구름 타고 올라가면요. 이 지구촌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응? 그럼 올라갔다 3년 반 후에 내려온다 이게요. 아마겟돈 전쟁하기 위해서. 응? 그러면은 계시록 10장에 이르지만 20장 가서 왕국이 오는 것이죠. 그 왕국이 여기 예수님이에요. 보세요. 2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해. 여러분 높아지면 죽습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몸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일어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이들이 후 3년 반에 큰 소리 쳤지만은 하나님이 가둬놨어요. 도망 못 가게.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니 이 지구가요. 이제 부끄러움을 당해. 6천년 동안 해와 달이 비춰서 농사 지어서 쌀을 줬더니 시큰 퍼먹고는 하나님께 맞아 죽더라. 부끄러워. 그 해가 부끄러워. 내가 괜히 농사 지켰네. 다 죽을 놈들. 응?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기 여호와가 예수야요. 19장 1절에 구름 타고 오시는데 그분이 오셔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할렐루야. 예수밖에 왕이 없어요.
그 예수가 준 계시록은 다른 천사가 나가지, 이 문제신 아니에요. 예? 개마포 아니요. 탈선된 사람. 이 목사님 보고 욕을 했어요. 개마포에 가요. 우리 다 있는 사람이요. 학교 같이 다녔어요, 저하고요. 5년 차이가 나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 합니다. 그 이내자 목사가 말이야, 계룡산에서 귀신을 받아가지고 내가 꿈을 꾸니까 이 목사의 머리에 뱀이 땀에 통하지 어떡해. 김학호가 그 말했어요. 그게 사람이요, 짐승이요? 아, 선생을 보고 왜 그렇게 악평을 해? 그래서 거기서 배운 계시록까지 나가서 거짓말 하기를, 내가 대구 팔공산에서 기도하다가 봤을 때 계시록을, 이 미친놈아! 팔공산이 무슨 팔공산이냐? 응? 계룡산이지. 그래서 도둑질해서 돈 많이 벌었어요. 포천에 예루살렘 교회 지났죠. 강화도에 20억 땅을 사놨죠. 그 도둑놈이야. 계시록 팔아서 돈 벌어서, 그, 하나님 가만둘 것 같아, 심판할 것 같아. 그래서 10일 안에 한국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 잡아가라고. 예수님이 시온산의 왕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49장에 유다는 원수 먹고 잡았는데, 유다 집에 실로가 오셔, 실로가 예수라요. 보냄을 받는 자. 실로한 모시란 말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구의사에 오신단 말이요. 학개 2장 6절에 만국 보배가. 그날이 언제냐? 9월 24일. 지대놓고 그 제자들 오신다. 그래서 스룹바벨아, 너 정말 못생겼네. 아이고 바보야. 야 도장 가져가. 그 도장 가져왔단 말이요. 알았어요? 그내 도장 받을 때 머리가 뚫어져서 아예 또안 잃어버려. 금줄이 쫙 들어서요. 소리도 나. 짜르르르르. 예? 그런 체험을 했는데 내가 어디 도망가면 됩니까? 도망 못 가지. 죽어도 도망 못 가지.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보냈다. 요한사도 보냈다. 베드로야, 씨 뿌려. 요한아, 거둬들여. 이게 씨 뿌리고 타작. 그래, 천국 복음은 씨 뿌리고, 영원한 복음은 타작한다니까요. 타작해보니까 알맹이 몇 명이요? 14만 4천 명밖에 안 남아, 왕이. 응? 그러니까,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빨리 되면 좋지요? 이미 왕은 됐는데, 왕도 못하지. 왜? 짐승을 잡아야 되니까. 짐승 잡는데 우리는 병발탄 군대 돼가지고, 예수님 같이 건세 받으면은, 철장 건세로, 아마겟돈에서 쫙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도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응? 그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인데 예수님이 궁타가면요 이 세상이 뒤집어지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나라가 요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날 밟으면 됩니다. 그만 접읍시다. 자, 33장 성가입니다. 동방의 역사 강함은 심판할 복음 나타나 큰 환난에서 구원해 하나님 이름 높아져 옛적의 선지들 꿈꿨던 예언이 완전히 이루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있는 증거라. 아시아 세매 민족은 영적의 선구자로다. 당할 수 없는 우리의 하나님 깃발 날린다. 이 땅의 민족들 다 모여 들으라. 전능한 힘으로 온 세계 만민을 진리로 다스리로다. 빛나는 동방 땅끝에 백의의 민족 중에서 놀라운 역사 나타나 온 세계 민족 깨우쳐 유물적 정책에 미혹지 않도록 일으켜 주도다. 진리의 용사들 발맞춰 나가 이 길이. 아멘. 기도드립시다. 완전하신 아버지여,
아버지 약속도 완전하고 역사도 완전하고 구원도 완전하시나이다. 이제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면은 에덴이 회복되고 첫 번째보다 더 좋게 미혹이 없고 저주가 없는 회복된 세상에서 천년을 살되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전쟁도 없고 아름답게 지어서 같이 살자고 주님이 긍휼 자비를 베푸셨나이다. 우리 생각밖에 참 놀라운 세상이 오고 있는데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적은 적국 같이 먹고 다시 연해라. 배가 쓰지만 참고 증거 마치고 3일반 죽었다가 공주에서 만나자고 약속이 되어 있으니 이 길만 갈 수 있는 참되고 신실한 종들 되게 만들어 주소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열매를 구하시는데 6천년 만에 승리 열매, 입맞은 열매, 하나님 도장 가진 사람 14만 4천 열매가 천년이라 계사오니 여기 가기를 소원합니다.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